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 3편에서 아토피 치료 예후를 설명하는 척 하면서 스테로이드 이야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끊고 급격한 리바운드와 함께 탈수에 성공한 후 알러지 치료를 시작한 케이스와 스테로이드를 여전히 사용 중인 상태에서 알러지 치료를 시작한 경우 명쾌한 최 원장의 끝도 없는 잔소리를 시리즈로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아토피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스테로이드를 복용 중인 알러지 패밀리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나는 아토피는 아니지만 나도 스테로이드도 쓰고 있는데 평생 스테로이드를 먹어야 한다고 하던데 나는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바로 자가면역성 간염, 자가면역성 간경화, 루푸스, 류머티스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쇼그렌 증후군, 배체트병, 크론병, 기형성 대장염, 경피증, 알러지성 자반증, 원형 탈모증, 백반증, 레이노드 증후군, 그레이브스병, 하시모토 갑상선염, 셀리악병, 포도망염 등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이죠. 제가 아토피 피부염에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한 것이 나중에 그렇게 큰 문제로 돌아온다고 했는데 자가면역 질환은 어떨까요? 자가 면역 질환에서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것이 그렇게 안 좋을까요? 자, 결론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토피 피부염에는 스테로이드 용구를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만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최대한 스테로이드를 안 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가 면역 질환은 케이스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에는 스테로이드를 안 쓰면 안 됩니다. 스테로이드 처방을 피하면 안 되고요. 얼른 병원에 가서 스테로이드 처방부터 빨리 받으시라고 제가 병원에 보낸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란 자기의 면역계의 과잉 면역 반응으로 자기 조직이 파괴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염증이 한참 심하게 올라오는 시기에 우리 면역계가 우리 몸의 조직 세포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빨리 써서 활활 불타오르는 염증 반응을 빨리 가라앉혀야 하고, 스테로이드로 부족하다면 면역 억제제, 더 강하게는 생물학적 제제까지 사용하여 면역을 억눌러야 합니다. 급성 반응이 올라오는 이 시기에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데 실패하면 조직 세포가 망가집니다.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신장이 손상되었어요. 그렇다면 남은 인생을 평생 신장 투석을 하며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뜬금없이 간염이 올라왔는데 아무리 해도 염증이 가라앉지 않았으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간 이식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장염이 낫지 않아서 장을 몇 미터 잘라내고 항문이 기능을 할수 없으니 장루를 밖으로 빼야 한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식이죠. 이런 위험이 예상될 때는 스테로이드를 피하면 안 됩니다. 초기에 시기를 놓치지 말고 강력하게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영구적인 큰 손해를 막아야 합니다. 물론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작은 손해가 무서워서 큰 손해를 떠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몸의 면역력을 제로로 만들 기세로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 신약을 사용해서라도 염증 반응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 신약을 사용하는 중인데도 면역 반응이 잡히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 명쾌한 채 원장을 찾아올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 타이밍에는 나설 수가 없습니다. 아마 병원에서 퇴원을 못 하실 겁니다. 퇴원을 못 하는데 명치한 한의원에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그 타이밍에는 열심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요. 아마 동네 작은 병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메이저 병원에서 그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그러면 명치한 체 원장을 찾아야 하는 자가 면역 질환 환자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자가 면역 질환 초기에는 강한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야 되고 면역 억제제와 병행을 할 수도 있고 아마 복용 양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을 들이부으면 면역 반응이 가라앉으면서 점차 증상이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은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하고 주치의의 체크도 받으실 거고요. 병원에서는 당연히 스테로이드 약물을 과다하게 평생 먹으라고 하진 않습니다. 복용량을 줄이면서 관회시키는 과정에 들어가겠죠. 또론도 하루에 열알 복용 중이지만 이제 증상이 잡히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줄여봅시다. 이상이 있으면 약 잡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오더가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열알에서 9알, 8알, 7알, 일주일에 하나씩 줄이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두 알까지는 줄였는데 그 타이밍에 바로 증상이 시작됩니다. 자가 면역 반응이 다시 올라오죠. 그렇게 병원에 실려가면 어쩔 수가 없죠. 다시 시작된 면역 반응을 다시 낮춰야 하니 또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을 수밖에 없죠. 증상이 잡히는 용량까지 다시 늘렸다가 좀 좋아지나 싶어서 스테로이드를 줄였는데 또 몸이 안 좋아지고, 그제서야 무서워진 환자분들은 내가 생활 관리도 안 하고 음식을 함부로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관회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증상이 업다운을 반복하면서 고용량과 중간 용량을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내에서 치료가 잘 진행되지 않으면서 꾸준히 자가 면역 질환의 증상이 진행되고 스테로이드 부작용 또한 고스란히 겪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혹은 아예 스테로이드를 끊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계속 관회된 상태가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보통은 6개월 이내 재발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스테로이드를 먹는 질환의 종류가 아주 많으니까 확률은 각각 차이가 많겠지만 자가 면역 질환 환자분들의 대부분이 관회에 성공하지 못하고 중등도 혹은 저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몰리게 된다. 그리고 그 상태는 장기적으로 아주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염증성 장질환 환자라면 장의 염증이 좋다가 말다가를 반복하는데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잡지 못하고 오랜 기간을 방치하면 결국은 장의 기능이 소실되고 장 내벽이 유착되거나 폐색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장을 잘라내야 하는 사태가 오게 되는 거죠. 오래된 염증은 결국 섬유화 과정을 겪게 되어 기능이 소실됩니다. 그것은 비단 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신장이나 폐, 간, 관절, 피부 모두 다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중등도 혹은 유지용량을 사용하고 계신 자가 면역질환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스테로이드를 먹고 싶어서 먹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증상이 안 잡히니까 약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면역계가 자기 조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조직에 대한 알러지 반응입니다. 땅콩 알러지다 그러면 땅콩을 안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 면역계가 내 간을 공격하고 있는데 내가 몸에서 간을 빼낼 수도 없고 이거를 뭘 어쩌겠습니까? 면역계의 과잉 반응을 스테로이드로 아무리 눌러봤자 반응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누르는 것뿐이니까 급성 반응은 지나갔을지라도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어쩌지 못하고 스테로이드를 평생 복용해야 합니다. 면역 반응은 면역 반응대로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쓰나미로 몰려올 예정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죠? 이 타이밍이 명쾌한 체원장이 나서야 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알러지 반응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공격하는 알러지 반응을 멈추게 할 수 있다면 자가 면역 질환에서 나올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저는 자기 신체 조직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음식 알러지를 치료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과거 일시적으로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를 썼지만 중등도 수준으로 양용량을 줄이면서 즉시 알러지 치료를 병행한다면 신체 조직에 대한 알러지 치료가 진행되면서 재반 증상이 서서히 사그라들고 증상이 줄어드니 스테로이드 처방이 줄어들면서 빠르게 관해로 들어가게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알러지 치료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미 스테로이드를 끊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가 면역질환이 발발하는 초반에 명쾌한 체온장을 찾는 자가 면역질환 환자분들 대다수가 이런 좋은 경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던 분들, 최소 몇 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던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썼다는 말은 염증이 오랜 기간 있었고 그만큼 손상되어 기능이 소실된 부위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케이스가 쉽지는 않습니다. 내 몸에 대한 면역은 증가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는 면역력, 내 몸을 보호하고 외부의 공격력을 방어하는 실질적인 면역력은 오히려 저하되어 있는 아주 기묘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과 동시에 내 몸 조직에 대한 알러지는 제거를 해야 되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는 답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핵심적으로 알러지를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마치 아토피를 치료할 때 오히려 건강해져가는 몸의 면역력으로 인해서 탈스테로이드 과정이 재점화되어 피부가 뒤집어지는 듯한 과정이 내 몸에서도 일시적으로 자가 면역을 치료할 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할 때 일어나는 명현 반응으로 일시적으로 내 몸의 증상이 나빠지는 듯한 시기를 이겨내기만 하면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망가진 몸이 회복되는 긴 치료 시간을 못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쓴 시간과 치료 기간, 그리고 치료 기간 동안 몸에서 보이는 알러지 반응의 강도는 비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룰입니다. 그래서 그 반응은 어쩔 수 없이 견딜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자가 면역 질환 진단을 받자마자 혹은 중등도에서 유종량으로 착실히 진행되는 수준에서 명쾌한 체온장을 찾아오는 분들의 예후가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오랜 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했다고 해서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비교적 치료 기간이 길고 증상이 업다운이 심할 수 있다는 점만 인정해 주세요. 스스로의 몸 상태를 인정하고 오랜 기간이 걸림을 인정하고 알러지 반응, 즉 자가 면역 증상이 수시로 치료 중에 찾아올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참호의 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치료를 시도할 것이고 좋은 예후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